오늘 주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합니다. 이 표현이 정말 기도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구하고 요청하는 기도, 단지 여러 기도의 종류의 하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배 기도를 한번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경배 기도는 무엇입니까? 경배 기도는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서 그 기름 부음이 혼을 넘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까지 흘러가서 우리의 몸을 압도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해주는 기도입니다. 근데 경배 기도는 보통 경배 찬양과 함께 많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9,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경배 기도는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거듭난 그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변화시켜야 할 것, 그리고 새로워져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것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지금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음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보다 누구를 바꾸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늘 설교 주제처럼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거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갈망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갈망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갈망하시는 것은 인간인 우리의 존재 이유와 천지 창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에 고백했던 것. 우주의 창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구이고 지구의 창조 이유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갈망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교제. 요즘에 미국에 정말 많은 어떤 예배 드리는 단체가 생겨났는데 주로 이제 경배 찬양, 우리가 보통 힐송을 알고 있는데 힐송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그런 경배 찬양을 하는 그런 선교 단체 또는 그런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배 찬양 기도하는 그 선교단체의 특징들은 뭐냐면 이 경배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배 찬양이 예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이 만남과 이 사귐, 이 교제, 이 경배 찬양을 통한 이 만남, 그 경배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러한 패턴으로 지금 모두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혼자도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 찬양이 시온의 깊은 교회의 어떤 고백이나 이런 모든 그 배경음악에 깔리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한국어로도 이렇게 번안됐는데 이게 존귀하신 주 이름 예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존귀하신 주 이름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가사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존귀하신 주 이름 예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존귀하신 주 이름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오늘 이 경배 찬양 기도를 체험해 보시면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충족시켜 드리면서 또한 우리도 그 부분을 한번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입니다. 제가 제임스라고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어린이 영어 예배를 같이 섬겼던 영국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이 제임스라는 청년인데 만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고 10년 전에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그 친구가 새벽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외국인이 새벽 예배는 참석하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알게 돼서 같이 영어 예배 새벽도 같이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꾸준하게 관계를 이어왔고, 이제 코로나 기간에도 거의 매주 교회를 찾아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이고, 그 친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가 하는 이복음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아버지와의 그런 상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복음을 하시는 이제 목사님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더욱 내가 이복음을 제시했을 때 이제 그 친구가 이걸 처음에 많이 거절했거든요. 거절했는데, 근데 관계는 계속 이어왔고, 같이 이제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멘토로서 계속 생활해 오면서, 이제 그 친구 삶에서 이제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한몇번 있었는데, 그 어려움 때 있을 때마다 결국에는 이 말씀, 우리의 이제 말씀 고백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가면서 이제 마음 문을 열었어요.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친구가 지금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 돌아가기 전에 직장을 그때 이제 어디죠? 송도로 옮겼어요. 송도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의 한그 분교로 옮겼었고, 이제 하지만 또 서울에 이제 아르바이트 거리가 계속 있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서울에서 한 이틀 정도 머물러야 할 일들, 보통 이제 토익이나 토플 그런 채점이나 이제 감독관 같은 그런 알바를 하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머물러야 됐는데, 이제 장소가 없으니까 그 모텔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텔에서 묵을 때 저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때 영국 가기 얼마 전이었거든요. 영국에 돌아가기 얼마 전이었는데, 가봤는데 정말 그 대학가, 그 서울대학 입구역에 있는 소위 러브 호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렴하게 그걸 이제 호텔을 잡는다는 것이, 러브 호텔을 잡았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러브 호텔이고 되게 열악한 그런 주위라는 환경이 정말 열악한, 그래도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못 찾는데, 정말 지저분하고 열악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있는 그 방에서 이제 하루를 이제 묵으려고 이제 거기를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방을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 따위는 그래도 괜찮은 호텔인 줄 알았는데, 상황을 딱 보자마자 이 친구가 엄청 낙심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이렇게 약간 무너지면서 낙심이 그러한 된 상태에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4층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 방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상황도 이렇지, 근데 러브호텔 한복판이고 되게 막그 깨끗하지도 않고 이런 그런 지저분한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와 그 안에서 했던 것이 바로 이 경배 찬양, 이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경배 찬양을 시작했어요. 문이 살짝 열린 상태에서 그 조그만 그 공간에서, 그 모텔에서 이제 이 경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만, 왜냐면 이 친구는 이미 마음이 약간 이렇게 다운돼 있더라고요. 경배 찬양을 시작했는데, 이제 찬양을 틀고 시작했는데, 이제 친구도 곧 이제 합류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되게 이성적이에요. 목사님 아들이고, 그리고 되게 이성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 다른 그 영어 강사들 상대로 그들을 믿게 만들려고, 아니면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읽는 그 진화론 어려운 책까지 이렇게 읽는 그런 열심주의자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찬양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항상 아쉬웠는데, 그날만큼은 그 안에서 이제 또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손을 들고 이걸 찬양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고, 같이 손을 들고 한 40분 정도를 그 안에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크게 또 찬양을 해서 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졌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의 태도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솔직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선택한다면, 근데 그 바른 기도의 핵심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프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잘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마음, 그것을 품고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기도를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